기둥에 줄의 한쪽 끝을 묶고 아래 위로 줄을 흔듭니다. 줄을 천천히 흔드는 A와 빠르게 흔드는 B중 어느 경우 파동은 더 빨리 전달될까요? 파동의 속도는 이렇게 주어집니다. 여기서 분자에 있는 타우는 줄에 걸리는 장력이고 분모에 있는 뮤는 줄의 섬밀도입니다. 즉, 현의 진동에서 파동의 속도는 줄의 장력과 섬밀도에만 영향을 받습니다. 줄의 굵기가 가늘수록 파동의 전달 속도는 빨라집니다. 줄에 작용하는 장력이 클수록 파동의 전달 속도는 빨라집니다. 정리해봅시다. 줄의 장력과 섬밀도가 일정하면 파동의 속도는 일정하고 진동수가 증가한 만큼 파장이 감소합니다.